그래서 머리 패트 그림 패트 그리고 있으니까 군부대. 자 이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나선 시장이에요. 나선 시장. 사람 많다. 이 은희 얘기하는 장마당 같은 건가요? 네, 장마당 맞습니다. 엄청 크네. 여기서도 촬영을 못해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 사람 뽑혀서 돈도 많이 벌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많아도 어떻게 물건이 유통이 돼야 되겠는데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부모님 조선 사람. 부모님이 여기 하루 나오면 얼마 정도 벌어요? 아주 제일 돈 잘 벌어요. 10원? 아, 중국 돈. 잘 버는 게 못 벌면 안 돼. 빵, 영. 아무래도 같은 조선말을 하니까 좀 더 친근하네. 아, 중국 돈으로 거래가 되네요. 저희는 다 네네. 중국 돈으로. 아, 여기 정식으로 매대가 잘 돼 있는 곳이네요. 여기는 정식인가 봐. 네네. 되게 복잡하고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인건대는 다 북조선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아, 여기저기서.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야? 네, 인라인 있어요. 아, 저런 게 있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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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색깔이 이게 조금 다르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붙여볼게요. 저랑 다른 외국인 두 분 정도가 이 어깨에다가 원래 그 북한에서 초등학생들 네. 반장, 부반장 그런 애들 보이부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네, 네. 그 애들이 이제 차는 배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장난으로 그 배지를 차고 다녔거든요. 오~ 저는 부반장 배지를. 그랬더니 진짜 크다. 결선 다 폈어. 아, 그걸 어디서 네. 보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받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떡해. 이제 그걸 보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하고 다니니까 애들 또 외국인이 어떤 사람도 이제 백인들이 하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서 막 제거라고 완전히 인기 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 촬영하기도 좋은 거지. 예, 막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러니까 좀 순박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웃긴가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낸 적도 있어요. 왜? 왜 장난 그런 걸로 장난하냐고 재밌냐고 그게 뭐. 아. 자 시장 분위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느꼈던 거 여기 화면에 없는 분위기라도 좋으니까. 시장은 처음에 딱 들어섰을 때 와 진짜 컸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식으로 다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계속 저보고 북한 그 김정은이 입고 다니는 그 인민복 있잖아요. 그걸 계속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 싫은데 좋은 거라고 사라고 그래서 그걸 샀죠 제가. 청진. 자, 이제 청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청진 고향인 분들 잘 보세요. 어머, 이거 뭐야? 군사훈련 동안. 아, 시간 하니까 이제 10분 중인가 봐요. 군사훈련 중인가 봐요. 예, 예. 군사훈련 중에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가? 예, 아예 차 다 움직이면 안 되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같은 건가? 예. 아. 그럼 여기 청진 도시가 다 도로를 이제 자주 얼마나 자주 해요? 자주 안 해요. 1년에 그죠 안 두고. 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마침 나쁜 날에 왔어. 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정확히 뭘 해요? 아니 정확히는 게 그죠 자동차 차단 시켜놓고 그죠 뭐라 할까 이런 건 뭐라 해야 되는 정도인가? 이런 군사적인 거에 있어서는 대답을 조금 정확히 안 하려는. 오, 놀랐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기 진짜 청진은 잘 사나 보네요. 저게 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같아요. 서술기단입니다. 소달구지 간다. 소달구지. 소달구지. 소달구지가 가네. 와.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하려면은 카메라 찍지 마세요 했어요. 바로 내려야 되는데
이제 편집 생각하고 너무 짧으면 이게 사용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을. 그래갖고 몇 초 더 들고 있었죠, 저는. 찍지 마세요 했는데 한 1, 2, 3. 아. 이게 건물이 적게 있어서 넓게 보이는 건지, 왜냐면 되게 넓은 느낌이 들거든요. 길거리가요? 네. 어, 길이 되게 넓더라고요. 지금 방금 나왔던 거리를 혹시 아시는 분? 거기 선원굴 앞이라고 거기 순남구역이었던 건물이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영상. 거기 제가 거기 식당에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라인 타던데 저도 인라인 타던데요. 거기 저희 동생이랑 같이. 근데 저희 거기 나무 없는 이유가 그거 가로수 다 배버렸어요. 그 도로가 어지러워 보인다고. 다 이렇게 배버렸어요. 2011년도인가 그때 다 배버렸어요. 근데 소달구지가 다녀요 진짜? 네 그거 다니더라고요. 뭐. 도시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안내원이 뭐 사람들한테 질문 너무 많이 하고 자꾸 그러면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나요? 가이드가 없을 때 했었죠.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가이드가 이제 화장실 갈 때나 화장실 갈 때 한 45초 정도 아... 내지는 뭐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물어보고 아니면은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화장실 따라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이제 가는 길에 사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 근데 군사 얘기하면은 다들 저렇게 피합니까 얘기를? 민감한 얘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척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오. 다음 영상 또 있습니까? 여기 오시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식당 아닙니다. 노래방. 밥을 먹고 노래를 불렀었죠. 김일성 노래 부르면 춤춘다. 저 마이크 잡으신 분은 저 운전수 운전해 주셨던 분. 그래서 이제 잠을 자러 간 사이에 저희가 나와서 옆 건물로 갔더니 노래방이 지금 서양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땐 가이드가 없던 거예요? 없었죠. 예. 그냥 본인들끼리 가서 그렇죠. 와. 그런데도 저기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예 직원이 들어왔었어요. 가이드는 없었던 그때 가이드는 이제 자고 있었을 때고 지금 저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전문 이렇게 성악 교육 받은 분들이네. 그런데 가사가 없어요. 뭐 치더라고요. 저 디스코풍의 일행보다 종업원이 더 많은 느낌이에요. 종업원이 한 거기가 4명 정도 있었고요. 다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예, 뭐 처음에는 찬양곡 부르다가 제가 다른 음악 틀어달라고 하니까 머뭇거리더니 저런 서양 디스코풍의 어떤 서양 음악을 틀고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현중 감독이 북한에서 직접 중요하다. 찍은 영상입니다. 어, 유치원. 내가 다니는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우리 유치원, 우리 유치원. 아, 예뻐라. 아이고. 학교 정서에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 거지 지금. 빗자루가 대충대충이야. 아이고. 세상에서 우뚝 가는 우리는 웃기고 있네. 컴퓨터실인가? Our country is developing and the wis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Marshal Kim Jong-il.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un founded this school. 아니 영어 실력이 잘 생겼다. 아니 선배님보다 난데요?
쟤 공부 되게 잘하는 애. 여기 배지가 모범소년단. 배지. 공부 잘하는 애들 받는. 그죠. 아, 그래? 아까 유치원도 그렇고. 그쵸,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근데. 아, 정말요? 네,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아, 그래? 저기를? 네, 제가 다닌 유치원이에요. 좋은 데 다녔네. 네, 좀 좋은 데 다녔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이들이 마르고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네, 저기가 좀 잘 사는 애들이 다니는 예능 유치원이에요. 저기 막 가야금도 배워주고, 뭐 춤도 배워주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보여줬겠지. 잘 사는 애들만 가면 되죠. 그렇지. 그때 유치원에서 하던 노래 조금만 해줘봐요. 아, 저요? 네. 막, 왜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 속에 안아주시는 뭐 이런 거. 저 유치원은 몇 살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섯 살이 들어요. 여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저희 2년 동안 다니고 그다음 8살에 학교 소학교 가거든요.